나 얘 어떻게 데리고 여행 가? 보가 앉아. 보가 앉아. 보가 기다려. 봤죠? 말 더럽게 안 들어 하여튼. 여행은 무슨 여행이냐 우리가. 그지? 기다려. 옳지. 우와. 보가! 옳지! 보가 쟤는 진짜로 여행에 약간 특화된 강아지거든. 여름비가 또 이렇게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뜻하지 않은 비로 인해서 시티 투어라고 하죠. 실내 그리고 요 안에서 이제 강아지들이 즐길 수 있는 곳으로 한번 짜봤습니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시티 투어 뭔지 기대되는데요. 잠깐만요, 저분 누구죠? 저분 누구예요? 누난데요? 기복이면 여자한테만 가는데. 이거 가자. 야, 손님 더 세게. 그래, 마사지도 이게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와, 개밥. 야, 말고기는 처음 봐가지고. 기복이 속도 보세요. 우와, 우와. 한 번 설다 가는 견세. 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저 정도면 사람이 먹어도 되지 않나요? 보가! 가자. 야, 너는. 야. 또 시작해요, 기복이. 야, 좋지. 가끔 이렇게 비도 맞고 그래야 돼. 비 오는 날 저렇게 밝은 강아지는 처음 보네요. 야, 네가 나보다 더. 어디, 너 여기 온 적 있냐? 잘 찾아가요. 시티 투어 첫 번째 스팟은 논현동에 있는 애견 카페네요. 들어가자. 안녕하세요. 와. 야, 개카페. 와, 우리 강아지들만을 위한 놀이공간. 여기도 댕댕이, 저기도 댕댕이, 저기도 댕댕이. 댕댕이 공간이네요, 정말. 정말 여긴 댕댕이 천국이에요. 와, 나도 카페를 안 다니는데요. 좋아. 좋은가 봐. 보가, 이거 개가 씹어도 되는 풀일 걸 이거? 아, 진짜요? 아, 진짜요? 개풀 아니야? 보가. 자, 과연? 물었어. 개풀 아닌가 이거? 아니네. 뭔가 큰 그림을 그리신 것 같은데 희철 씨 실패하신 것 같아요. 기복이한테 개풀 뜯어 먹는 소리는 기대할 수 없겠네요. 좋아, 그게 좋아. 아우. 기복이 또 막 소리 나는 거 집었어요. 저는 비트박스 아닌가요? 보가, 삑삑이 그만. 보가, 일로 와. 보가, 오디오 감독님이 싫어하셔. 보가. 와, 어떻게 저렇게 하지? 보가, 오디오 감독님이 싫어하셔. 보가. 저렇게 삑삑 소리가 찰지게 날 수가 있나요? 야. 맞아. 야. 맞아. 야, 일로 와. 몸개그까지 이렇게 보여주시네요. 보가. 아, 기복이 너무 귀엽다. 보가, 오늘 누나 올 거야, 누나. 누나? 누나 올 거야, 누나. 저 희철 씨가 기다리는 누나 누굴까요? 누나, 누구예요? 박자를 너무 좋아해요. 봤어요? 저거. 여봐. 이런 데니까? 아, 거봐, 야, 이 새끼야. 아, 미안하다, 얘가. 쟤는 관종이야. 얘 손님 올 거야, 오늘. 너 누나 올 거야. 야, 너 어떻게 벌써 아니야? 뭐가 보여, 뭐가? 들어가자. 들어가자. 누구죠? 여자 목소리가 났어요. 누구지? 누구야? 들어가자. 들어가자. 사람. 누구죠? 누구야? 아, 마마몬 문별 씨. 문별 씨. 네, 안녕하세요. 대박이, 행운이, 건강이 누나 마마몬 문별입니다. 반갑습니다. 멕시코기 3남매 누나였네요. 어머머머, 막내래요. 멕시코기 3남매 중에 막내. 어머머. 어머, 아직 시험을 못 가린대요. 아, 그래도 뭐 반은 성공했네요. 귀여워. 애교도 많고. 어머머머, 엉덩이 봐, 귀여워. 멕시코기는 엉덩이죠, 엉덩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복이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기복도 흥분합니다. 기복이 지금 또 이글이글. 자 기다려. 진짜 원래 멋있게 앉아 있었어요. 진정해, 진정해. 얘가 좀. 서로 지지 않아요. 둘이 친해질 시간을 줘야 돼요. 저 배웠어요. 자, 친해져 자연스럽게. 오. 서로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서. 화낸 거에 비해 금방 친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 암컷이죠? 아니요. 아, 수컷이에요? 네. 수컷이에요? 어, 네. 오, 금방 친해졌다. 그럼 얘는 몇 살이에요? 지금 딱 한 살 됐어요. 어, 애기네? 네. 완전 애기예요. 어, 정말 둘이서 계속 뛰어놀고 있네요. 어머, 어머. 야, 졸졸졸졸 쫓아다니는 거. 근데 또 기복이가 여자가 아니니까. 제가 암컷이 아니라서 가지를 않대. 관심이 없어요, 기복이는. 어, 완전 철벽남이네요. 네, 기복이. 철벽견. 아이고, 아무리 놀아달라고 해도. 근데 네. 세 마리 있잖아요. 맞아요. 건강이, 행운이, 대박이. 아우, 대박이가 이름들이 진짜. 너무 좋다. 막내예요. 아, 대박이가 막내. 건강, 얘 너무 귀엽다. 귀여운 뽀짝하네요. 앵귀여, 앵귀여. 저것도 기복이가 하니까 따라하는 것 같아요. 제가 문별 씨랑 두 번, 세 번 정도 이제 방송하면서 세 마리를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웰시 코기는 제가 굉장히 궁금했던 강아지 중 하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문별 씨 얘기를 했는데 초대를 했는데 또 고맙게도 문별 씨가 대박이 건강입니다. 해줘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건강이요. 많으니까요. 건강이 행운이 대박이. 네네. 아니 그래서 오늘 비가 와가지고 원래 또 비 안 오면 야외도 다니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비가 와가지고 그러게요. 그래서 시티 투어라고 실내로 다니는 그런 데가 있어가지고 오늘. 와 저도 한 번도 못 해본 시티 투어를. 얘도 부르면 와요? 한 10번에 한 8번. 야, 우리 보기는 그냥 오는데. 아. 어 보기는 오는데 어깨 올라갔어요. 보기는 그냥 오는데. 아. 자 보여줘야죠. 아. 보가 보가 일로 와. 보가 주인한테 보가. 거의 뭐 칼루이스죠 뭐 저 정도면. 저희 집이 완전 초보예요. 그래서 아직 훈련도 그러니까 배변 훈련 같은 거는 이제 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완전 초보. 아, 완전 초보. 아, 허세철. 아, 강아지 키우는데 초보는 약간 힘들지. 왜냐면 강아지 컨트롤 하겠는데 또 나 같은 약간 좀 고수들은 강아지를 사실 혼내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를 혼내고 타일러야 돼요. 강아지를 고치는 게 아니라 나를 고쳐야 되듯이. 어휴 뭐가 뭐가 어휴 어휴 뭐가 어휴 뭐가 뭐가. 다시 봐도 슬프네요. 저때 정말 서운했어요. 저 더 이상 못 찍겠어요. 고치지 않고 강아지 탓을 합니다. 교감 적당한 교감 잘 안 해주죠. 교감을 해줘야 돼요. 봐봐 강아지 선배로서 보가 보가 별이 누나한테 묘기 한번 보자. 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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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가. 기복이가 저건 잘했어요. 보가 이거 보가 올라. 오. 어이구 잘했어. 봐봐. 근데 문별 씨가 있어서 과연 할까요? 대령관 보가 보가 보가. 저게 개인기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유턴하는 강아지. 교감 맞아요? 잠깐만요. 교감이 아니고 그냥 도망인데요. 어디로 가는 걸까? 저럴 줄 알았네. 어머머머머머 세상에. 이거죠. 아 짜식. 이거죠. 역시 어이구. 이거죠. 이거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야, 이건데. 비행기? 정해진 순서대로 가네요. 짜증나. 야, 너 왜 나한테 안 와? 기복이. 이 장면을 어디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너 씨, 누나한테 똥꼬를 그렇게. 누나들한테 한 100번 안기고 그다음에 좀 지치면 우리 김희철 씨한테 가는 것 같아요. 보가 일로 와. 보가! 발사! 보가! 발사! 기복아, 그치 그치. 야,
지금 부러우네. 아 그럼 기가 막혀. 지금 신기하죠, 물어와서. 아, 저는 이게 제일 부러워요. 공을 물어오는 걸 신기하시네요. 자, 지금입니다. 자랑하세요. 물어오는 거 자랑하세요. 근데 얘는 원래 이런 거를 가르치진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알아. 네. 고양이는 아이고 물었죠. 고양이는 아이고 물었죠. 아, 짜증나. 아, 공놀이도 누나랑 하겠다. 어떡해. 세상에, 기보가 너 너무한다. 어, 물었어? 오, 좋아, 잘했어, 좋아, 좋아. 누나한테 자꾸 줘, 누나 바라기. 오늘은 문별 씨가 강아지 두 마리를 데리고 온 거죠? 진짜 할 말이 없다, 내가. 오, 와, 진짜 잘한다. 얘 앉아, 이런 거 못하죠? 예, 네, 아직. 아유, 아직 못 차네. 그럼 보기 앉아 이런 거 다 하거든요. 네. 그거 가서 제 보여드릴게요. 오, 코가 가장 기대해 봅니다. 그만두세요 희천 씨. 건강히 보기. 자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자 훈련병입니다. 훈련병입니다. 자. 어 앉았어. 아 과연. 자 먼저 기본적인 앉아. 자 앉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앉아. 보가. 보가 앉아. 오, 엎드려, 아. 오! 어, 앉아! 저 한 단계 더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엎드려! 봤죠? 잠깐 엎드려 있는데. 나 엎드려 있던 거 아니었어요? 잘했어. 첫 판부터 밑장 빼기를 하셨네요. 맞아요. 왠지 제 말도 잘 들 것 같아. 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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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어? 설마, 설마. 자, 기보가! 문별 씨 말만 듣나요? 보가, 앉아! 그거 앉아. 앉아. 우와! 앉았어. 야, 너 왜 처음 본 사람한테 어떡해. 어떡해. 기분이 너무해. 포기도 봐봐요. 제가 얘를 완전히 교육을 시켜볼게요. 오. 자, 가르치는 방법이 있어요. 저도 어떻게 배웠냐면 이걸 손을 올리면 목을 드러내서 이게 엉덩이를 앉는데요. 그래서 코기도 봐봐요. 네. 앉아. 가지 보여주고. 오. 잘했어. 오. 가지 보여주고. 아니 기복이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계속 해야 된대요. 근데 이게 엎드린 아니 얘는 다리가 짧아가지고 앉는 거랑 없는 거랑 앉을 수 있어요. 자 공항 앉아. 자 앉나요? 공항 앉아. 공항이 앉나요? 공항 앉아. 어머머머머머머 앉아는 이제 됐네요. 옳지. 앉아는 이제 됐네요. 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하는 건가 봐요. 그리고 보기 또 다른 거 보여줄게요. 뭔가 보가. 보여줘야죠. 자 보세요. 자 보가 보가 일로 와. 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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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보가 제발 한번 해줘라. 한번 할 때 됐어. 자존감 좀 올려줘라. 보가 기복. 와. 옳지. 보가. 옳지. 됐다. 옳지. 와. 아 이제 좀 허세가 좀 부릴만 하겠네요. 아 레스펙. 누가 바로 현신이다. 저한테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 설마 기복이의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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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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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어 설마 보가 설마? 어 설마 보가, 설마 보가 보가 일로 어 정말 어떡해 보가 일로 와 맙소사 기분아 맙소사 이건 정말 배신감 들겠다. 잠깐만 잠깐만 이거 다 되는 거 다 하는데? 그러면 네. 저게 있어요. 강아지가 사람 마음을 읽는데요. 오. 그래서 막 울거나 막 죽은 척하거나 그러면 강아지를 힘들어하는 거 그거 인터넷에 봤어요, 영상 그죠 그죠 봤어요 알았거든요. 어, 해보셨어요? 아 보기는 뭐 그런 거 완전 말 안 해도 천재지. 뭐 되게 많은 걸 해보셨네요. 아 그럼요. 자 야야야야야 어, 시작합니다. 네. 온다 온다. 봤죠 위로해 주는 거? 봤어요? 자기 옆구리 긁는. 아야. 다시 진짜. 보가. 아! 정말 짠하네요. 희철 씨 그만 두세요. 이거는 주인분의 연기력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일어나세요. 보가. 아! 보가. 아!
어, 봤어요. 어. 누워있는 형아를 봤는데? 별 일도 없습니다. 우리 기복이의 견주는 문별식물로. 아, 이게 정말 별거 아닌데 말라? 정말 상처받거든요. 인터넷에 있는 강아지들은 강아지 아닌 거 아니에요? 진짜 이게 된다고? 제가 볼까요? 어, 해봐, 해봐요. 자. 기복이가 하면은 어? 어, 들었어요. 자, 위로해 주나요, 기복아? 설마. 너 설마 기복아? 어? 어, 위로해 줘. 저게 위로죠. 어떡해. 어머, 건강이 도왔어. 아, 이게 내가 웃는 어. 게 웃는 게 아니야. 또 이거네. 계속 물어봐요. 누군? 아! 기복이 간다. 기복이 간다. 어떻게? 사랑이냐, 의리냐, 기복아! 기복이는 사랑이냐, 의리냐, 기복이는? 과연? 기복이 지금 빨리 기복아! 아! 과연? 아! 기복이는 사랑입니다. 어떡해. 아, 잠꼬대가 좀 고약하시네요, 희철 씨는. 오늘 촬영 없었던 걸로 하시죠, 그냥. 야, 너무 민망한데, 이거. 아, 저번 주에 이어서 방송 폭이 또 나왔네요. 그 강아지 테스트가 있어요. 이 똑똑이 테스트가 있는 오, 게. 똑똑이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몇 초 만에, 이거는 2분 오. 동안. 2분 동안 요거를 열어가지고 찾아서 다 먹으면 이제 천재. 아, 강아지들이 저렇게. 아, 주사위 같은 거에다 사이사이 간식 숨겨가지고 찾기 놀이 하잖아요. 맞아요. 저기다 뭐 기다려. 시작! 시작! 과연 어떻게 찾을까요? 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자, 평온하죠? 냄새 맡았어, 냄새 맡았어. 여기. 건강아, 화이팅! 건강아! 할 수 있어! 건강아! 건강이는 과연? 자, 무슨 생각 열까요? 아, 아이고. 아... 정말 너무 깔끔하게 포기하네요. 얘가 자립심이 좀 없네. 항상 주인이 다 챙겨주고 그랬죠? 네, 저희 엄마 아빠가 아, 오냐오냐? 네, 완전 아, 그래. 엄청 강아지들을 오냐오냐 하세요. 여봐, 이게 여러분, 이게 너무 오냐오냐 키워주면 안 돼요. 기복아, 드디어 때가 왔다. 그래, 기복이는 되게 똑똑한 강아지라고 저번 주에 그랬잖아요. 시작! 시작! 과연 기복이는 자, 저걸 막 물어뜯고 나, 막 그러지만 않았으면 좋겠는데 화를 못 참고 상을 없진 않겠죠? 발 쓴다. 어머머머. 얘가 발을 써요. 와, 걷기 올라가기 시작하죠. 돌려, 이렇게. 어머머. 어머머. 자. 첫 번째 간식을 열었습니다. 내 강아지, 내 강아지. 와. 기복이는. 내 강아지. 내 강아지. 아, 와. 이 정도면 어깨 올라가죠. 어머머. 오. 기복이가 처음에 해보고 방법을 안 거예요. 두 번째는 손쉽게 탁 치네. 저거 한 기술 좀 보세요. 와, 대박이다. 어, 하나 남았다. 오. 와. 오. 와. 열렸다. 오. 와. 열렸다. 자. 끝. 40.58. 40.58. 야, 보가. 넌 진짜 넌 대단하다. 야, 보가, 넌 진짜. 보가! 보가 점프! 보가 점프! 옳지! 잘했어! 너무 똑똑해서 너무 놀랐어요. 우리 아이들은 아직 갈 길이 멀었구나 싶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강아지 IQ 테스트는 우리 보기가 강아지계 200. 그리고 우리 건강이는 IQ 2 정도. 너 왜 그래? 기복아, 고생했어. 니네 고생했으니까 강아지 마사지
개 마사지가 있다고 그래요. 아로마? 와, 개도 아로마 마사지라는데. 그러면 개 마사지 한번 받으러 가봅시다. 네. 강아지 아로마 마사지가 말이나 되는 이치입니까? 야, 진짜 개팔자가 상팔자네요. 여기 사이사이를 이렇게 눌러주시기만 해도 좋아요. 어, 얘 마사지 기본적으로 좋아하네. 네, 부모의 아들이 왔어요. 수고하세요. 김부야. 안녕하세요. 세팅하자, 그래? 장비 세팅해야지. 네. 가자, 가자, 가자. 네. 오. 이렇게 불쇼를 해줘야 되잖아요. 오호. 불만 나겠죠? 공부 데리고 캐나다 가려고. 훈련을 갔다 오고 나서 고집이 더 세진 것 같아. 캐나다도 아직 싫으니. 자, 다음은 이제 인천공항입니다. 네, 7월 인천공항 해외여행을 떠나려나 본데요. 여행을 떠날 주인공은 와, 우리 박시윤 씨. 아. 저번 주에 그랬잖아요. 봉구랑 같이 캐나다 가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봉구, 한개 잡아봐. 우리 봉구. 아이고. 차가 좋은가? 안 내리려고 하네. 안녕하셔요. 지는 박봉구라고요. 지는 부여에서나 부여밥 먹고 자란 부여 토백이어요. 야, 아 이거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 이거 어떻게 가야 돼? 너 지금 길로 좀 다니자. 우리 봉구가 난생 처음 부여를 떠난 거예요. 아, 봉구는 부여 떠난 것도 처음이지 비행기를 타는 것도 처음이잖아요. 와, 근데 부여를 떠났는데도 이렇게 당당하게 걷고 있네요. 아, 배경음악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아, 아 오늘도 이렇게 팬분들이 이렇게 박시윤 씨를 보러 많이 왔네요. 치킨 샌드위치. 어? 어? 누구지? 어? 어? 저분은? 사진만 봐도 좋네요. 아, 역시 반려견 나라라서 이런 게 다 잘 돼 있네요. 어, 뭐 이것만 봐도 갈대가 천지네. 어,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예요? 봉길아. 어, 형님! 아, 맞네요. 봉길 씨. 배우 윤봉길 씨. 어디 갔어? 에? 최명식이 말이야. 아가씨 아빠 지금 어디 숨었냐고. 이야, 이거 뭐 이제 뭐 막 나가자는 거네. 정말 감초거든요. 맞아요. 아, 두 분이 친할 줄은 몰랐는데 의외네요. 저 시원한 뭘 해도 다 어울리죠. 저 먹으면서 하세요. 내가 할게요. 어? 네? 아. 야, 형님 돕기만 하면. 이야! 기가 막힌다, 형. I like Canada. 나는 형이 좋아해. 야, 봉구야. 봉길이 형이다, 봉길이 형. 어? 봉구야. 봉구와 봉길이가 만났습니다. 봉봉 커플이네요. 봉구야. 만나자마자 뽀뽀를. 형사 역할이라서 되게 막 터프하고 남자다울 것 같잖아요. 굉장히 귀여워요. 만나보면 같이 여행을 하면 즐거울 것 같기도 하고 편할 것 같기도 하고. 봉구야. 야, 근데 시간 아직 멀었는데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아, 밴쿠버. 먼저 와서 먹는 거. 어. 그거 문의하고. 어디다가 그걸 문의해? 부스, 여행사. 어. 찾아가가지고 문의하고. 강아지 여행 투어가 있다고 그랬는데. 혹시 여기 저기 강아지 투어 부스 맞아?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저기 네. 다른 게 아니라. 네네. 네. 저 아는 형님하고 네. 강아지 데리고 제가 캐나다 여행 가는데 네, 네. 처음 가는 데라서 아, 조금 네, 네. 문의 좀. 네, 어디로 혹시 가시는 걸까요? 밴쿠버하고 밴프 쪽. 여행 스타일이요? 푸드 아니면 관광지? 우선 가면 이제 로컬 음식 먹어야 되니까 뭐 아. 맛집 그런 거 먼저 알려주시면 좋죠. 아, 저희가 이제 맛집 같은 경우에 이렇게 브로셔로 나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맛집 같은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예약하는 부분도 있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푸드트럭이 많이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요. 어, 그거 좋죠. 네, 네, 로컬 스타일.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 캐나다. 이야.
푸드트럭이 그렇게 큰 인기라고 합니다. 아, 저 캐나다 가야 되겠는데요? 아, 맛있겠다. 캐나다 가야 되겠다. 아. 또 하나는 저희가 어플을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여기 음식, 식당 장소랑 그다음에 이용 시간. 시간도 다 뜨네. 네네. 네, 밴쿠버에서 이용을 하시면 되시고요. 봉구랑 저기 잘 보려고 뇌물. 뭐. 선물까지. 신어줘야 되니까 먹을 거 좋아하잖아요.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먹을 거 주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먹을 거 주면 안 돼. 지금 검역 받으러 가야 되거든? 5시간 전에는 뭘 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 비행 전에는 뭘 먹으면 안 되는구나. 꾸잉, 꾸잉. 좀 굉장히 쉬울 줄 알았는데 주사도 맞춰야 되고 검사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거의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또 공항에서도 이렇게 또 허가를 맡아야 돼서 사람들하고 여행 다니는 거하고 또 동물하고 다니는 거에 또 차이점이더라고요. 캐나다 출발 1시간 전입니다. A16번이요, 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봉구야, 일로 와, 봉구야, 일로 와. 봉구야, 어디 가니? 설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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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 낯설은가 봐요. 봉구야. 어디 가는 건지. 봉구야. 왜 그래, 왜 그래, 정말 왜 그래? 봉구야, 애기, 애기. 어머나. 사랑받고 싶구나. 안녕. 우리 꼬마 친구가 약간 스웩이 있네요. 착해, 착해, 안 무서워. 귀여워라. 어머, 어머, 어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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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게 한번 재볼게요. 네. 뭐야? 야, 뭐야? 일로 올라가세요. 또 캣넬이, 야, 엄청 커요. 저 정도면 저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집에 하나 사드릴까요? 이 방송을 보면 정말 많은 정보가 좋은 정보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봉구야. 봉구야.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죠? 아, 그렇죠. 네네. 봉구야, 이제 가야 된다. 야. 아이고, 봉구 가야 돼. 어떡해. 내가 지금. 봉구 눈이 약간 좀 원래 슬프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봉구야. 바로 일어나면 도착했을 거야. 알았지? 봉구야, 캐나다 가서 보자. 그렇지, 앉아. 봉구야, 한숨 자. 그래, 그래. 잠시만요. 자세 잡고. 자세 잡는 게 많이 힘들어. 너 엎드려 엎드려도 안 하더니. 벌써 편해졌네. 누나. 그래도 봉구가 조금 편안한 게 자리 잡네요. 네. 그러게. 다행이다. 봉구가 좀 워낙 겁이 많아가지고. 그 캣넬 안에서 거의 9시간, 10시간 가까이 혼자 이렇게 버티면서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니까 되게 좀 우려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캐나다! 야, 좋다, 봉구야. 야, 봉구야, 대박이다. 봉구가 저도 못하면 비행기를 타봤나 봐요. 야, 봉구야, 대박이다. 이거를 진마이들 한다고요? 우와, 진짜 캐나다를 온몸으로 즐기네요. 제대로 즐기셨구나. 어머, 수영까지 했구나. 어머, 봉구가 바다에서 수영까지 해요? 뭐야, 뭐야? 이야, 먹방에 빠질 수 없죠. 주거니, 받거니. 애정이 듬뿍 있습니다. 로키 산맥에서 말까지 타셨어요. 야, 봉구야, 너무 좋겠다. 야, 저거 봐. 봉기라. 와. 대박. 쌍무지개, 쌍무지개. 쌍무지개까지. 기가 막히다, 진짜. 환상적인 캐나다 여행기 이제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즐거운 여러분은 지금 도글라이스 맨과 함께 계십니다.
도우 라이스 기본맨. 김밥. 어쨌든 다 이해해요. 자, 그러네. 드디어 캐나다로 출발합니다. 와우. 와, 하늘 보세요. 영어가 좀 약하니까 이게 내가 좀 뽑았어요. 그래도 단어라도 읽어보면 하나하나 기억이라도 되니까. 내가 있고 거기 있는 심사위원 형이 이제 딱 왔어요. 미스터 박 패스포드. 미스터 박 패스포드. 됐다. 여기수. 뭐 말없이 그냥 줄 수도 있지. Welcome, Canada. I want to travel. How many people? Two people? Yes. Really? Really? Oh. Oh, I know. 저는 그냥 보통 그런 상황이 오면 여기 한국말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죠. 한국분을 찾아야죠. 와, 너무 멋있다. 비행기에서 보는 해지는 모습이 진짜 멋있잖아요. 오늘따라 다른 날보다 더 맛있네. 하늘에서 먹는 거니까. 그리고 저와 함께 하죠. 드디어 9시간 만에 밴쿠버 국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형님, 드디어 인 밴쿠버. 공구야, 밴쿠버다, 밴쿠버. 공구가 도착했습니다. 야, 천천히 가자. 힘이 워낙 좋아가지고 신난 것 같은데 지금. 어디 가고 싶어서. 9시간 동안 형 거기서 너무 힘들게 와가지고. 봉구 신났네. 아, 봉구 뛰고 싶어? 어디 가고 싶어? 여기요 형, 이거예요. 그래. 야, 아니 봉구는 차도 잘 타요. 그러니까요. 올라와 봉구야. 봉구 잘 올라갔네. 앉아, 봉구 앉아. 아이고, 아니 어쩜 저렇게 적응을 잘하지? 아니 마치 뭐 봉구가 매일 타고 다니는 차처럼. 그 다행이에요. 아, 갑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우우. 자, 우리 박배우님 밴쿠버에 오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어떻게 좋습니까? 네, 아주 날씨가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아주 기가 막히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힐링이 되는구나. 그러니까요. 와. Weather is good. Weather is가 뭐지? 날씨. 아, 날씨, 날씨, 웨더, 아, 웨더, 웨더. 아, 이러면서 또 하나씩 배웁니다. 에서 보면은 어느 공원에서나 강아지들이 그렇게 막 뛰어놀고 있어요. 아, 와, 와, 바로 바다 앞이네. 배가 이쁘네 저게. 산책하기 좋겠다. 예, 저기 강가 한 번 더 가야겠는데요. 일단은 저는 뷰가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뷰도 아름다워야 되고 거기에 또 강아지도 같이. 합숙을 할 수 있는 그런 호텔을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한참 서치를 해서 찾은 호텔이 지금 바로 그 호텔인데요. 아, 정말 기대 이상으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봉구도 마음에 들어 하고. 이거 하나 있네요. 뭐야? 봉구야? 궁금합니다. 네. 물 먹어, 물. 봉구, 물. 어머. 호텔 앞에 간식이랑 물이 준비되어 있네요. 반려견 호텔이라서 형 입구부터 저게 다 준비가 그래? 돼 있네요.
와. 공구 너무 신났어요. 와우. 와, 형이 제일 좋아하는 바람. 아, 시원하다. 야, 기가 막힌다. 어? 공구야. 와. 와. 뷰가 정말 그림 같다. 봐, 와, 형 여기서 바다 보고 가시죠. 와, 대박. 거기도 바다는 안 가. 거기도 바다는 안 가. 무섭나? 봉구야, 들어가야지. 봉구야. 어디야? 이번엔 쇼핑이야? 형 저거. 응? 어? 어디에? 바다. 저기. 일로 일로 와봐. 바다 보러 가자. 공구야, 일로 와봐. 여긴 다. 괜찮아? 어색해가지고. 공구, 일로 와봐. 무섭다. 봉구야, 무섭다. 이거 봐, 이거 봐. 저기 딱 무서워하네, 높은 어? 데라서. 뛰어. 뛰어. 가자. 자, 이제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자. 짠. 가자. 아우. 자. 가자! 와우! 와! 와, 대박! 과연 뷰가? 이야! 너무 좋다. 봉구야, 뷰 어때? 야, 봉구야. 어? 어디? 어디? 봉구는 바다 싫어해. 봉구는 아직 낯선 거예요. 시우 씨와 봉봉 브라더스의 캐나다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여행의 첫날을 그냥 보낼 순 없겠죠. 그들의 첫 번째 일정은 뭘까요? 와, 이곳은 다 밴쿠버 야시장인가 봐요. 어머, 우리 귀여운 댕댕이들도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나 봐요. 이곳에 시우 씨와 봉봉 브라더스가 떴습니다. 아, 우리 봉구도 정말 상큼상큼 잘 걷네요. 날씨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네. 자, 이번에 또 시티 투어 가볼까요? 날씨가 다행히 좋아졌네요. 아까는 비가 와서 네. 같이 못 놀았는데. 가자. 일로 가자. 아이고, 가자. 야, 오, 얘 진짜 가볍죠? 아, 너무 가벼운데요? 와, 얘는 이 줄도 무거운 것 같아. 드디어 견주가 바뀌었네요. 드디어. 드디어 기복이가 원하는 주인에게로 돌아갔네요. 그죠. 근데 지금 강아지 아로마 마사지랑 이런 거 배우러 가는 건데 강아지 키우는 분들이 많으니까 강아지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자, 여기다. 아이고, 여기네. 어이구.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성지우 선생님. 얘는 건강이에요. 건강이. 얘는 기복이요. 기복이 심하다 해서 기복. 그렇게 치면 이름 정말 잘 지었어요, 네. 기복이. 아니, 이 강아지 아로마 마사지가 선생님 이게 말이나 되는 이치입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강아지들을 만지면 강아지들 뇌파에서 옥시토신이 분비가 돼요. 그래요? 사람이? 사랑의 호르몬. 근데 이게 건강이나 기봉이한테만 나오는 게 아니라 희철씨나 문별씨한테도 나와요. 같이 하면서. 네, 같이 마구마구 분출이 돼요.
얘네들한테 맞게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블렌딩해서. 아, 맞아. 아로마를 한다는데. 네, 심리적으로도 좀 편하고, 뭐, 앉아. 근육이나 이런 것도 좀 편할 수 있게 같이 블렌딩을 할 건데, 우선, 기복이는 좀 평상시 성격이나 이런 거. 나로. 기복이 평상시 성격이라 하면. 잠시도 쉬지 않고요. 뛰어내리는 건 기본입니다. 제너세테리아라는 명성에 맞게 굉장히 의견이죠. 아, 에너제틱해요. 근데 뭐 막 피곤해 보이고 그런 건 없어요. 얘가 뭐 제너세리라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피곤해 보이지 않아도 피로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에센셜 오일을 우리 흔히 예수님 나무라고도 하죠. 그래서 십자가 나무. 그게 사이프러스라는 오일인데 순환에도 좋고 강아지들한테 관절에도 좋고. 선생님 저는 캐모마일 어때요? 캐모마일 중에 점원이 있고 로만인데 점원은 염증에 좋고 로만은 애를 많이 가라앉히거든요. 저 바르게 저 좀 가라앉아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날뛰어서 뭐 네놀리나 프랑킨센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요? 프랑킨센스는 뭐 해주는데요? 우라병에 좋고요. 저거 바르셔야 되겠네요. 네, 우리 희철 씨에게는 저걸 무조건 추천합니다. 네, 우리 기복이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오일에서 손에 바르게 해야 돼요. 아, 손에. 네, 그래서 살짝 코에 대죠. 허락을 맡으면 돼요? 그렇죠. 전 괜찮아요. 네. 전 괜찮아요. 네. 자, 과연 기복이 좋아할까요? 좋아요. 기복이 어떠니? 좋다. 자, 기복이로 마음에 들어. 먹으면 안 되긴 한데. 안 돼요. 다 먹어요. 네, 이 정도면 좋은 거예요. 완전 좋으면 입으로 먼저 가거든요. 그렇죠. 오케이. 네, 그럼 기복이 성공했네요. 좋은가 보다. 우리 아이고 건강에는 정말 아무것도 관심이 없네요. 무념무상. 무슨 관심이 있는 거지? 피곤한 진짜. 건가? 괜찮아? 응? 그런데 지금 친구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건강이가 아무래도 처음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있고 또 새로운 이제 친구를 만나는 것도 처음이어서 좀 많이 힘들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컨디션 회복하는 뭔가 그런 근데 지금 컨디션도 이제 좀 회복을 하지만 많이 소화기도 좀 그렇죠 지금 약간 많이 불편해하는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는 만다린이 어린이들의 소화제라고 할 정도로 되게 이제 소화기에도 좋고 또 지금 긴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놀림 마늘을 같이 바로 반응했어요. 와 신기하다. 비벼서 오 괜찮죠? 공아 일로 공아 어때? 좋아하는 건가? 어때? 오 괜찮은가 봐. 오 맞고 있다네요. 어때? 오케이 그럼 앞에 가서 마사지 해볼까요? 와 다행이다. 지금 이제 아이들 마사지를 시작할 건데요. 그 전에 제일 먼저 할 거는 이제 시작한다고 알려줘야죠. 그래서 오일 손에 조금 바르시고 부드럽게 아이들 등을 이렇게 훑어주세요. 이제 마사지 한다라는 뜻으로. 건강이는 지금 진짜 살짝 뭔가 몸이 풀렸어요. 네. 근데 세상에. 아, 정말. 기복이는. 극과 극이 있네요. 산만합니다. 산만해요. 선생님, 얘는 자꾸 먹으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어머, 건강이는 정말 너무 마음에 드나 보다. 건강이는 되게 좋아요. 경추를 좀 풀어줄 거예요. 편하네요. 네, 여기 손 대보시면 귀 뒤에. 아, 여기요? 힘이 너무 세요. 그래서 부드럽게 돌리면서. 그래서 쭉 따라 내려오세요. 진 잘 봤네. 그래, 마사지도 이게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눈빛부터가 편안하네요. 맞아. 어머, 잠들 것 같아. 세상에. 네? 기복이 어떡합니까? 기복이. 기복이는 마사지고 먹고 내라이 난 뛰어놀란다. 누가 기복이 등에 있는 그 건전지 좀 빼주시겠어요? 역시 옆에는 잘하잖아. 건강이처럼 앉아. 진짜 학부모처럼 야 옆에 집에는 잘하잖아. 네. 왜 그래? 아, 난장판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기복 씨가. 되게 민망하거든요, 정말 이러면. 일로. 먼저. 건강 시켜줬는데 보기 때문에. 보가, 야, 공부 못하면 너만 못해야지. 옆에 가서.
진도 나가다가 다시 처음부터 수업을 시작해야겠네요. 경추 마사지도 진짜? 했고 아이고, 이제 네. 그다음에 진짜? 어깨 혈자리를 눌러줄 건데 그게 어디냐면 여기 어깨 마사지를 배울게요. 여기 앞다리 사이에 이렇게 눌러보시면 쏙 들어간 데가 있어요. 네. 아. 여기를 누르면 되는데 솔직히 찾기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체를 그냥 올려주시면 돼요. 저렇게 둥글둥글. 저는 저거는 자주 해주거든요. 저희 강아지한테도. 맞아요. 자더라고요. 저렇게 해주니까. 여기구나. 왠지 사람하고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날개뼈 있는 쪽을 주물러주는 느낌이 들 것 같은 거예요. 어깨뼈 만져주실 거예요. 어, 예, 여기를. 여기를 잡고. 이렇게 뒤로 빼주세요. 오, 느낌 온다. 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네. 이렇게. 오. 눌러드릴게요. 오! 꽃이 너무 시원하죠? 왜 희철 씨가 더 좋아하죠? 오! 희철 씨! 희철 씨! 진짜 너무 시원하죠? 정신 차리세요, 희철 씨! 어깨뼈 뒤에. 어깨 많이들 쓰시니까 많이 뭉쳐있거든요. 저 지금 누구 마사지 해주는 거죠? 제가 별명이 기복이에요. 아, 네. 네. 종류는 잭러셀 들이시죠? 네. 저랑 쟤랑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강아지들 네. 발 풀어주는 발. 마사지가 있거든요. 발바닥이요? 네. 그래서 아니야, 아니야. 손으로 가죠. 그래서 강아지들 여기 보면 이렇게 패드가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잡고 네. 네. 여기 사이를 이렇게 아, 선생님 여기 시원하죠? 아, 이 사이요? 네. 여기. 어, 마사지 마무리할 때 여기? 네. 잡아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어? 어, 귀여워. 만지고 싶어. 쩌물쩌물쩌물. 야, 제가 봤을 때 한 5분 안에 잠들 것 같네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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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보가. 앉아. 아, 우리 오늘 1일 주인 문별 씨에게 또 갔네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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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내가 너를 해줄게. 저렇게 잘 받는 애였어요. 우리 이철 씨도 아까 그 우라통 그 오일 좀 발라셔야겠는데요. 아이고, 좋았다. 세상에, 기복이 발라다까지 했네요. 와, 보기 좋은가 봐. 살짝, 네. 어, 어떡해. 와, 보기 좋은가 봐. 살짝, 네. 어, 어떡해. 니네. 19금인데. 바이 마사지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화장솜에 워터를 올리고 눈 양쪽에 이렇게 팩 하듯이 올려주세요. 아. 어떡해요? 어머머, 저 기복이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본 중에 지금 아이들이 제일 가만히 앉는데요? 좋은가 보다. 강아지들도 그렇구나. 저기 이렇게 얌전한 거 처음 본다. 어, 이제 마사지의 맛을 알았네요. 네. 어머머, 잔다, 잔다. 자는 거야? 어, 기복이 얌전한 모습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기복이 가만히 있는 거 처음 봐요. 어머, 이게 뭐야? 건강에는 지금 거의 인형처럼 누워있네요. 건강에는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하다 보면 두 분 다 기분 좋고 강아지도 좋고 아 맞아요. 둘 다 힐링이 될 수 있어요. 둘이 이건 좋은 거죠? 둘이 되게 사이가 좋은데 네. 성격도 좋고 이건 노는 거거든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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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라. 마사지 받으니까 애들 기분 좋아졌나 보다. 다시 좋아진 거. 얘 컨디션 완전 네, 행복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와, 이게 진짜 좋구나, 이런. 그쵸, 이렇게 배 보이면서까지. 자, 보아,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한테 묘기 한번 보여주세요. 선생님, 이거 진짜 아무나 안 보여주는 묘기인데 잘 보세요. 자. 보아! 보아, 점프! 보아, 점프! 보아, 점프! 와! 자, 보아, 인사해주세요. 선생님, 희철 씨, 약간 여자분 있을 때만 초과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시티투어의 마지막 장소입니다. 가로수길이네요. 펫 메뉴가 있는 식당. 펫 메뉴요? 가자 가자 가자. 오 건강이 컨디션이 아주 좋아졌는데. 잠깐요. 여기예요? 오 여기다. 오
어, 강아지 데려가도 되는데.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요? 자, 자, 들어갑시다. 들어가, 들어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주인과 강아지가 같이 먹을 수 있는 곳인가? 오, 굉장히 인테리어는 빈티지예요. 네. 아우, 댕댕이들. 구석구석에 강아지를 사랑하는 게 느껴지네요. 네. 자, 펫 메뉴. 어, 뭔가 생소해요. 랄랄라, 랄랄라. 일로 여기. 그렇지. 어, 뭐? 좋아요, 앉아. 올라왔어요.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기다려. 올 거야, 올라올 거야. 올라가 되나 봐요. 어머. 앉아, 앉아. 신기하다.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근데 얘처럼 건강해처럼 얌전히 있어야지. 얘는 역시 기복이 그새 사라졌네요. 어디 갔어요? 오늘은 약간 얌전 모드로 가나 봐요. 일단 메뉴를 좀 고르세요. 아, 여기 있어요. 맨 뒤에 강아지를 위한 메뉴가 있어요. 개밥 보소. 와, 개밥. 야, 행복하겠네. 진짜. 근데 소, 닭, 오리는 많아요, 시중에. 근데 나 말고기는 처음 봐가지고. 왠지 얘는 아직 속이 그럴 수 있으니까 먹었던 걸 먹어볼게. 아, 오케이. 그러면 뭐. 소고기를. 그럼. 네, 한번 기다려. 그러면 말고기 하나, 소고기 하나 기다려. 그리고 드실 거, 별이. 네. 드실 거 하나. 저도 스테이크를 같이 한번. 오, 라자냐? 파스타가 있어. 오케이. 저희 주문 좀 할게요. 개밥은 말고기 하나, 소고기 하나 시키려고 그러거든요. 이 정도면 개밥 같이 먹어도 되겠는데요? 개밥이 엄청 고급. 재료가 너무 좋기 때문에 드셔도 되는데 단 간이 돼 있지 않는 것의 차이뿐이고. 오, 오히려 더 건강할 수도 있겠다. 건강해요. 오히려 더 건강할 수도 있겠다. 건강해요. 사람도 먹어도 된대요. 아, 신선한 재료로 간 없이 하는 음식이어가지고. 보가, 얘는 어디가 있는 거야? 제 밑에요. 제 밑에요. 보가, 일로 와. 올라와. 보가, 너 출연료 받아야지. 강아지도 출연료 있어요? 그럼 게사료 하나 정도는 괜찮잖아. 우와. 와, 소고기하고 양배추가 강아지한테 엄청 좋죠. 브로콜리도 엄청 좋거든요. 토마토까지. 이야, 새우. 저거는 정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샐러드 아닌가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저게 빵만 있으면 샐러드예요. 저도 먹고 싶은데요, 저 정도면. 저도 지금 기복이의 음식을 보면서 입맛이 다져지네요. 건강식입니다. 야, 말고기가 또 강아지한테 그렇게 좋대요. 와, 이 정도면 제가 밥 비벼 먹어도 되겠는데요? 진짜. 어, 그러니까 개밥이 엄청 좋다. 기다려. 기다려. 밥 줄게. 기다려. 빨리 주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기다려. 자, 건강히 나도 빨리 먹고 싶어. 기다려. 보가. 자, 기복이 먹나요? 아이고, 잘 먹어. 오. 오. 이런 맛은 처음이야! 와! 오, 잘 먹네. 아, 근데 진짜 맛있어 보인다. 건강하게 많이 먹어. 오, 잘 먹는데? 또 야채는 안 먹어, 어머. 아, 주인 닮았네. 아, 채소 안 먹어. 맞네. 한 몸이네. 우리 보기엔 채소도 잘 먹네, 누구랑 다르게. 아이고. 어머, 그쪽 개는 채소도 안 드시나 봐요. 아니요, 다 먹고 있어요. 학부모 모드죠. 네, 신경전 나옵니다. 보가, 네. 먹어. 네, 네. 자자. 아, 우리 보기 잘 먹는다. 아우, 보기 잘 먹네. 저렇게 잘 먹으니까 너무 보기 좋다. 보기 아예 그릇째 다 줘봐야겠다. 자, 개밥남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시대사 김희철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잭러셀 테리어, 일지도 모르는 우리 기복이. 기복이의 먹방이 있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는 오늘 깜짝 게스트로 문별 씨와 우리 건강이 나와줬고요. 우리 건강이는 채소를 안 먹네요. 다 먹어요, 다 먹어요. 채소를 안, 현식을 채소 다 남겼네요. 자, 채소 다 남겼네요. 자. 자, 우리 보기한테 이 말고기.
말고기 한번 제가 한번 화려하게. 자, 보가 기다려. 오, 이거 맛있다. 기다려. 아, 기보가 제발 접시 깨지 마라. 어? 자, 보기 먹방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자, 아, 네, 물풍선 10개. 아, 문별한테서 떨어져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야, 와, 보아, 너 진짜 잘 먹는다. 오, 우선 반 해치웠어요. 아, 우리 기복이 먹는 모습에 제 침이 꼴깍하고 넘어가네요. 그러게요, 저도 기복이 먹방 보는데 배고파지네요. 와, 기복아, 편식 안 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강아지계의 찌양 아닙니까, 여러분? 엄청 잘 먹네요. 이야. 아, 저게 잘 먹는 것도 복이야. 이야. 빨아들인 거 아닌가요, 저 정도면? 우와. 그냥 주스 원샷 하듯이 먹은 것 같은데요. 와, 건강이 표정 보세요. 와. 진짜 애들이 좋아해서 다행이에요. 진짜 좋아해서 다행인 거 맞겠지? 이랬는데 우리 개밥 주문하자 다 끝나고 갑자기 얘네가 아, 못 먹겠다 이제. 연기한 거야. 야, 네 밥이나 다 먹어라. 아, 이게 너무 신기하다. 왜냐면 집에서도 식탁에서 같이 못 먹는데 여기는 같이 먹어도 되는 거잖아. 자, 이제 우리도 먹읍시다. 맛있겠다. 야, 와. 아주 개들맥이네. 이거 하나 가져가서 썰어먹으면 돼요, 편하게. 양고기 스테이크까지. 들어갈까? 이거 냄새도 안 나고 좋은데? 맛있어? 아, 너무 맛있겠다. 아우, 배고프다. 아유, 지금 시청자분들 지금 식사하셔야겠네요. 아이고, 건강이는 저것까지 욕심을 내네요, 또. 안 돼요. 왜 저렇게 옆에서 쳐다봐. 꼬뚜꼬뚜 간절한 눈빛으로 쳐다봐. 날 바라보지 마. 기복이가 유일하게 얌전할 때죠. 오늘 방송 통틀어서 희철 씨 옆에 처음 앉아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동안 저도 뭐 강아지, 가족 이런 말까지는 안 썼거든요. 그냥 내 강아지, 내 새끼 내가 챙기고 이런 말은 썼는데 같이 이렇게 밥을 먹으니까 진짜 식구 느낌 나더라고요. 근데 오빠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손 좀 씻어야 될 것 같아요. 어, 그래, 갔다 와, 갔다 와. 계산하고 나가라. 오빠 그래서 건강이 좀. 오케이, 갔다 와, 갔다. 천사? 아니, 번호가 천사라고. 너가 천사가 아니라. 어머! 어머, 얘 웃기는 애네? 비밀번호가 천사라고. 뭐야? 뭐지? 왜요? 김희철 씨 생일이에요? 아, 오늘 희철 씨 생일인가 보다. 건강아. 문별만 기다리네. 몰래 케이크를 사오셨구나. 축하합니다. 아~ 축하합니다. 좋다, 좋아. 입이 또 올라갑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희철 씨.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기복이. 기복이? 예? 사랑하는 기복이. 어,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네요? 그럼 얘는 몇 살이에요? 지금 딱 한 살 됐어요. 보기는 2017년 6월 11일 생. 어머, 그러면 곧. 어, 진짜 내 생일이네? 생일 축하합니다. 야, 이벤트를. 이거 기복이 모자예요. 아이고, 이쁘다. 이거 뭐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아니지.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 귀여워. 우와. 강아지 전용 케이크가 있어요? 케이크 줄게요. 아, 잘 먹네. 잘 먹어요? 응, 너무 좋아한다. 아, 이제. 어, 제 표정 봐. 둘이 이거 쓰고 있는 게 너무 웃겨. 그러니까. 왜? 손 하이파이브 해. 이런 데를 가끔이라도 와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은 사실 우리가 이 날씨 때문에 급하게 막 변동되긴 했는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밖에 다니지만
건강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뭐 이런 거리를 걷지 않고 뭐 친구를 만나지 않고 이러니까 스트레스가 많겠다라는 걱정이 너무 컸는데 그래도 너무 잘 즐겨줘서 저에게도 힐링이 된 것 같아요. 게임 한 판에서 먹고 싶은 거 고를까요? 드디어 공부하고 형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온길 투어. 트와이스 락키 뮤직비디오 찍은 장소 여기가. 진짜? 여기. 맞죠? 맞죠? 네, 저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런 데가 있단 말이야? 아, 좋구만!